다들 그 포켓몬 알아? 세상에서 가장 슬픈 포켓몬은 전룡이라는 포켓몬이야. 알에서 태어난 메리프의 최종 진화체인데 메리프는 온몸에 털이 가득 있어서 분류가 솜털 포켓몬이야. 시간이 흘러 진화하고 보송송이 되면 듬성듬성 털이 빠지기 시작하다가 최종 진화체인 전룡이 되면 결국 온몸에 털이 다 빠지고 더 이상 솜털 포켓몬으로 분류되지도 않게 돼. 여기까지만 들으면 뭔가 떠오르지 않아? 맞아. 전룡은 모든 포켓몬 중에서 유일하게 탈모 환자인 거야. 하지만 탈모 환자들이 희망을 품는 것처럼 전룡에게도 한 줄기 빛이 있었는데 바로 메가진화야. 메가진화를 한 전룡은 방대한 에너지로 다시 온몸에 털이 돋아나게 되었지. 그러니 어쩌면 탈모 치료제의 희망은 메가전룡인가 싶지만 어차피 전투가 지나면 다시 털이 빠지고 포켓몬 세계에도 강염 같은 빡빡이들이 많은 걸 보면 탈모 치료제는 우리 세계나 포켓몬 세계나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가 봐.